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유지 매각과 환경훼손, 주민 수용소 논란, 금품 비리 청탁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진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 또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곶절 파괴 논란부터 외국 동물의 수입 전시 갈등까지 제주 동물 테마파크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지역의 환경 보존을 위해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탐사보도팀이 테마파크 사업 대상지를 찾아 문제점을 확인해봤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을리 4159번지 일대 사업 대상지의 부지 면적은 58만 850제곱미터로 잠실 종합운동장의 약 8배 크기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휴양문화 및 상가시설, 축산체험시설, 숙박시설 등입니다. 사업 대상지 반경 500m 거리에는 대천이 오름과 민오름이 있고 약 1km 거리에 방해오름이 있으며 그 밖에 꾀꼬리오름, 조금 방해오름 등이 2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오름은 큰 화산의 옆쪽에 붙어서 생긴 작은 화산으로 돌하르방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제주도의 상징입니다. 약 2.5km 인근에는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가 위치하고 있고 7km 거리에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는 검은오름, 김녕굴 및 만장굴, 뱅디굴, 당초물 동굴, 용청 동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태공원으로 불리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은 뛰어난 경관과 지질학 생물학적 가치로 인해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2007년 세계 자연유산, 2010년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가보시면 곶자왈 지역이에요. 곶자왈은 뭔가 하면 제주 고유의 숲이에요. 그런데 팔색조, 긴꼬리 딱새 이런 새들을 그냥 참새만 하듯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멸종위기 생물들이거든요. 이게 그 국제적으로 2만 마리 정도밖에 없어서 정말 보호해야 되는 동물들인데 거기에 지금 그걸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는 보면 그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이제 그걸 분석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로 주민들이 다 답사를 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했다는 걸 알렸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중요한 게 뭔가면 여기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마을이에요. 국내에서 최초로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이거든요. 또 여기가 2018년도에는 람사르 습지도시라고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에 습지들이 많기 때문에 조천읍 전체가 세계 최초로 또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된 지역인데 거기에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시설이 어떻게 보면 사자 30마리, 호랑이 20마리, 코뿔소 같은 지역의 기후와 또는 생태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여기다가 호텔, 글램핑장까지 하니까 지하수에 불보듯이 뻔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찬성할 수 있는 이유가 실제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1997년 이래 곶자왈 지대를 지하수 보존 등급 2등급 및 생태 보존 등급 3등급 지역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고 지질학적 연구 가치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은 제주 화산성과 용암동굴은 2007년에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 중 하나인 검은오름 용암동굴계가 사업지와 2.5km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환경훼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람사르 습지도시에 인증된 조천읍에는 12개 마을이 있으며 이 중 선을 1, 2가 동백동산 습지를 품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와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대부분은 반대 의견들이 여론이 높죠. 반대 여론이. 뭐 가장 큰 거는 뭐 지금 환경 문제가 가장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여기도 일단 개발 입지로서는 사실 부적절한 곳인데 예전에 처음 이제 여기도 개발 사업 승인까지 됐었고 사업 내용이 더 좀 문제가 되는 이제 여기 사파리 야생 동물들 키우겠다는 그런 내용이어서 뭐 지역 주민 같은 경우 더 우려를 했고 근데 여기가 바로 옆에 곶자왈하고 인접해 있고 이 사업 부지 일부도 곶자왈 지역에 포함이 돼 있어요. 처음부터 원래 입지가 좀 부적절한 곳인데 사업에 추진됐던 게 문제인 거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또 문제는 주민들 사이에서 이 시설 설립에 대한 찬반이 명확히 갈리며 불화를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테마파크 생기는 걸로 그 찬반 논란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생각은 어떠세요? 굉장히 힘들죠 지금. 그 정말로 다 동네 사람 전체가 한 가족 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싸움들이 너무 골다리 깊고 그냥 법정 싸움까지 벌어져서 그러면 아직 다... 당시 대명 측은 2017년 12월 제주도에 재착공을 통보하고
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맹수와 120실 규모의 호텔이 등장하면서 대규모 사파리 시설로 사업 성격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 마지막 심의 절차인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심의위원들은 투자 적격성과 자본 조달, 주민 수용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파리 시설로의 사업 변경은 무산됐지만 2007년 1월 승인된 기존 가축 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듣기 위해 제주 동물 테마파크 서경선 대표를 찾았습니다. 서 대표는 대명 소노그룹 박춘희 회장의 장녀로 제주 동물 테마파크 법인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서엠 파트너스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그 더팩트 이덕인 기자라고 하는데 제보 받은 게 있어서 좀 이렇게 잠시만요. 영업 받으세요. 다음에 제주가 있는지. 네. 제주 동물 테마파크 관련해서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취재진은 서경선 대표를 찾아 환경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려 했지만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테마파크와 소노 인터내셔널, 서엠 파트너스를 찾아 입장을 남겨달라 요청했지만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관광객은 2010년 500만 명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에 1500만 명으로 관광객이 몰리면서 교통 혼잡과 쓰레기 문제, 문화재 훼손, 자연 파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사업 외에도 제2공항 개발 사업과 제주 해군기지, 해양 폐기물 사업, 축산 악취, 대정 해상 풍력 사업, 송악산 개발, 비자립로 확장 포장 공사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조차도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유명 관광지인 보라카이 해변이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자 시궁창이라 표현하며 6개월 동안 폐쇄하고 정비를 냈습니다. 하수관을 건설하고 해변에서 음주와 쓰레기 투기 등을 강력하게 단속해 해변을 살려낸 것입니다. 차별화된 자연환경, 다양한 문화유산은 관광제주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필리핀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아름다운 환경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제주도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